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매실 장아찌를 한번 담아보려고요. 제가 매실 액기스를 담으면서 매실을 조금 장아찌 담으려고 조금 남겨놨었거든요. 1kg 정도 남겨놨는데요. 따듬으니까 요거밖에 안 나와요. 칼로 매실 살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제가 미리 좀 잘라놨는데요. 좀 매실 장아찌 담으려고 이렇게 식탁에다가 매실 넣고 제가 안 담았었거든요. 그래 누래지면 안 되거든요. 새파랄 때 바로 하셔야 됩니다. 싱싱할 때 이렇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요거를 단지 이렇게 병에다가 넣어줍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나중에 이 설탕 국물은 다시 매실 청이 되어서 반찬에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병에 자, 꼭꼭 들어갈 만큼 넣으시고요. 자, 설탕을 위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일단 설탕이 녹을 때까지는 이렇게 실온에다 두고요. 이틀 있다 설탕이 다 녹으면요.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온에다가요. 저는 지금 하루만 놔둬도 이게 설탕이 거의 다 녹거든요. 그래서 수저로 한번 제가 섞어줬더니 금방 다 녹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좋아요. 이 실온에 계속 놔두시면 날이 더운 여름에는 너무 빨리 발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요. 한 이틀만 더 놔둘게요. 그러니까 금방은 지금은 하루 지나서 아직 매실에서 약간 그 씁쓸한 맛이 덜 빠졌거든요. 자, 이렇게 냉장고에 한 이틀만 더 넣었다가 이제 꺼내겠습니다. 꺼내면 이제 매실에서 약간 그 씁쓸한 맛이 거의 다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국물은 이제 걸러서 요리에 쓰시면 되고요. 이 건더기는 이제 무치시면 돼요. 이걸 한번 드셔보시면 그 매실의 약간 씁쓸한 맛이 좀 줄었거든요. 요 국물은 이제 요리에 쓰시면 되고요. 매실에 물기를 좀 덜 뺐습니다. 이렇게 약간 촉촉하게 무치기 위해서 요리에 이제 쓰고 없애시면 되고요. 이것만 이렇게 약간 묻혀놓으시면 지금 매실에 설탕 물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촉촉하게 묻혀집니다. 촉촉하게 묻혀놓으시면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꼭꼭 눌러 넣어 놓으시면 돼요. 아 참, 고추장은 제가 듬뿍 5스푼이었고요. 고추장의 양은 이제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이제 고추장이 너무 짜다 싶으면은요, 이 액기스 국물과 고춧가루를 좀 섞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장아찌는 너무 싱거운 것보다는 약간 짭짜리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매실에 설탕이 절여져 있기 때문에 간이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참기름 통깨 이런 거는 나중에 드실 때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드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매실이 노랗게 익은 건 안 되고요. 아주 새파란 청매실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덮어놨다가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 드시면 되고요. 매실장아찌는 나눠 드실 거 아니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이 정도만 해도 한참 드실 겁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질려서 결국은 다 못 드실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씩 만들어서 드시는 거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